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IT 자격증, 정보 처리 기사, 정보 보안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블록체인을 보려고 듣고자 했던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IT 자격증인데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면 정보 보안 기사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IT 자격증이라는 곳인데 주소는 여기에요.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크게 카페 네이버 콤에 그 유프리라고 제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전에도 카페가 하나 되어 있었거든요. 같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었죠. GK2행2인데 제가 이름을 이제 유프리로 바꾸면서 여기 있는 카페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유프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보 보안 기사나 정보 처리 기사에 대한 자료들을 받고 싶으시면 이 카페에 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 카페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정보 보안 기사에 대한 책을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네트워크 관련돼서 책을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올리게 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제가 동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올리지 않잖아요. 제가 직장인이고 제가 지금 반도체에서 프로그램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일도 바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름이라 그런지 동영상 올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안 올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지금 제가 올린 게 별로 동영상이 없는데 제가 올리지 않는 동영상에 대해서 언제 올릴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찍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정신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해 놓고 내가 이걸 한다라고 해 놓고 나몰라라 이게 있는 것도 이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정보 보안 기사를 하면서 책을 한권 만들었어요. 거의 한 600페이지 정도쯤, 600,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죠. 어떤 건지 보면, 간단하게 제가 폴더를 드리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정보 보안 기사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놨죠.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트워크 보안에도 이제 다섯 개가 있죠?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회. 그래서 이거 먼저 네트워크 일반을 들어가 보면, 제가 HWP라는 이 워드 프로그램에 제가 책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을 보면, 거의 뭐, 많은 분량이라 해봤자 한 500쪽 정도 되는데, 저는 꽤 양이 많아요. 다 합치면 한 700쪽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제가 HWP를 HTML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개를 바꿔놨거든요. 네트워크 일반을 들어오시면, 제가 HWP로 만든 내용을 HWP로 만들어 놨어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직 네트워크에 대해서 찍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책, 제가 만든 책,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책 내용을 이렇게 다 올리고 있으니까, 우선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어떤 걸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제 동영상을 찍지도 않는 게으른 이 사람이 언제 동영상 찍을지 이걸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이거 빠르게 올려놓을 테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자,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카페 네이버닷컴의 유프리. 그리고 이전에 제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GK2행2인데 이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통합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좀 빨리 올려놓을게요. 저도 이제 직장인인데 하나 올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 공부하시고 정보보안기사에 대해서 공부하실 사람은 이쪽 카페를 이용해서 제가 올려놓은 책자들을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 정보보안기사가 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관련된 책자도 비록 이제 그게 옛날 버전이지만 올려놓을게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저에게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제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누가 이제 그렇게 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이제 힘을 주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찍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필요한 내용 있으면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카페 회원이 돼야지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권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아니꼽더라도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